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빈식 타임. 요즘 애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영어 유치원이 큰 관심사잖아요. 우리 애도 올해 4살이 돼서 영유 영어 유치원 고민하고 있다고 이웃집 언니한테 상담을 했더니, 아니 그게 무슨 고민이야? 민수가 4살인데 아직도 대기를 안 걸었어? 영유는 스피릿, 영혼에 담는 거야. 돈 천만 원이 아까워. 우리 애 영혼인데 뭐가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깝니? 난 돈 없어도 바로 등록해버려. 근데 유명한 데는 대기도 마감인 거 알지? 아주 기절이야. 유치원 등록 상담만 하려 했는데 애기 영혼 얘기까지 듣느라 귀에서 피날 뻔했네요. 자, 아무 생각 없이 감기가 아직 안 났어. 웃고 싶은 분들 수요일 오후 1시 축파타로 놀러오세요. 자, 오늘은 정말 이 코너의 엑기스 멤버만 모였습니다. 피식대학의 실세, 맨날 실세야. 맨날 자 비주얼 센터, 개근상으로 금 한 돈이라도 주고 싶어 우리 브레인 정재영, 맛깔나는 연기를 죽은 사연도 살려내는 코미디언 김민수, 올 때마다 미모 갱신, 입담 다시 갱신하는 우리 서준만 박쌤이십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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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습니다. 야, 진짜 알짜 모임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야, 군더더기가 없는 멤버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예. 노래 때문에 네. 아, 저 오늘 첫파타에 나오는 자체가 너무 신나서 춤추다가 사연 읽는 걸 제가 깜빡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막 하다가 예, 예, 춤을 예. 추고 있었는데. 아, 아까 이제 처음에 읽으신 그 영어 유치원 예, 관심사라고 예. 좀 하는데 사실 그 저희가 그 컨텐츠에서 이걸 했잖아요. 네. 예. 영어 유치원이 아니고 요즘은 영어 학원이라고 하라고. 아, 네. 맞아. 네. 그런 네.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어 유치원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통념상 알고 있는 그런 개념 그리고 느낌이고. 이제 영어 학원. 네. 실제로는 이제 영어 학원이라고 얘기를 그래요.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여러분도 그래서. 알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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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해서. 그럼 영학. 네. 영학. 영학 좋다. 영학. 네. 아, 근데 영어 유치원만큼 와닿지는 않는다. 아, 영어가 입에 붙긴 하죠.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어야 돼. 입에 착착 붙긴 해요. 맞아. 맞아, 맞아. 영어 학원은 이제 좀 성인이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냥 뭔가 영유하면 좀 그런데 하여간에 맞아. 하여튼 서준맘 네. 조금 좀 별로예요. 왜죠? 너무 미모를 계속 올 때마다 업데이트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우, 뭐 아니, 지금 뭐 보조개 있는 방향으로 또 앉고. 그러니까요. 네. 저러다 보면 이제 피곤해 지그는 나는 조명 세 개 이상 쓰지 않으면 못 나간다. 네. 뭐 나는 이쪽 부분이니까 세트를 바꿔라. 뭐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사진을 일단 62장 정도 찍었고요. 예. 네, 올 때 그 스탱벅스 앞에서 예, 사진 예, 한번 예. 찍어주는 건 국룰이고 또 여기 앞에서 한번 찍어주고 또 들어와서 사진 찍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거니까 뭐 100장을 네. 찍든 상관없는데 네네. 저러면서 저 출연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고 네. 잘 나가기 시작하면 잘 나갈 때는 이제 맞춰주는데 네. 조금 저주하면 확 가죠. 제가 네. 네. 분명히 오기 전에 제 거 대본 크기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했구나. 상했어 상했어. 그치 일 똑바로 못한다. 똑바로 못해. 그럼 우리 대기실에 뭐 안 깔아놓으면 안 가. 그러니까요. 대기실에 뭐 차 종류별로 그치, 다 깔아야 그치. 되고 막 가습기 3개 있어야 되고 원래 이제 원래 외국 배우들 이제 한국에 내한하거나 가수 응. 이럴 때 막 벽지 바꿔라 뭐 무슨 뭐 그쵸. 물은 뭐라 에, 무슨 브랜드에 뭘 꼭 갖다 놔라 그 뭐 정도까지예요? 그런 게 이제 네. 너무 물어서 예전에 제가 뭐 찍으러 홍콩에 한번 갔는데 네. 물을 주문했거든요. 네. 근데 먹고 죽으라는 듯이 반 병을 다 그걸로 채워놨더라고. 예, 네. 그거는 먹고 죽으세요. 네, 그건 먹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네. 아니,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저도 옛날에 그 고깃집 알바할 때 단호박을 계속 시키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단호박을 통째로 4단을 쌓아가지고 베스땡 라벤스처럼 아니 예. 그래서 눈사람처럼 거기다가 그 옆에 새싹을 꽂아가지고 예, 이렇게 준 적 있어요. 애프터눈 티처럼 이렇게 애프터눈 티처럼 예, 쭉쭉쭉 계속 쌓아가지고 예. 어머
아 근데 나중에 뭐 팁도 안 주시던가요? 아우 그런 거 없죠. 아, 그래. 네 그런 거 없어요. 어. 오히려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그렇구나. 예, 아. 인색한 경향이 있어요. 어. 네. 그렇게 요구하면 팁을 주시나요? 그럼. 대한민국 아니 그 줘야 하는데 그렇지. 네. 오히려 이제 딱 이미 들어왔을 때부터 딱 그 느낌이 있어요. 어? 저분은 왠지 보통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병을 시키세요. 어 병을 바트를 시키시는 분들은 예. 무조건 이제 한 그래도 한 5천 원이라도 그렇구나. 약간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애매 텐션 좋으시네요. 아니 세 명이니까 딱 좋네. 아? 토크가 오고 가는 게 네다섯은 버거웠어. 권순애 씨가 네 서준맘 저번 컬트 쇼 나온 거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늘도 웃음 대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 그 잠깐만 쏘리 어 네 컬트 쇼 나가셨어. 이건 야 우리 재영 씨나 민수 씨도 그런 데서 나오라고 하지 않아서 안 나가는 게 아닌데. 아, 그러니까요. 네. 컬트 쇼에서도 의리죠, 의리. 예, 박세미 씨를 부른 게 아니라 예. 그 서준맘 씨를 불렀대요. 그 저도 들었어요 그 라디오를. 저는 박세미고 서준맘은 또 그 다른 분 계시잖아요. 야, 왜 이렇게 예. 석연찮죠? 저 눈을 좀 닫고 올게. 아 뒤끝이. 왜 이렇게 찝찝하냐. 아 근데 예. 거기도 공기가 참 좋기도 했지만. 했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도 화정 언니와 함께하는 쳇바타 정말 행복합니다. 거기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를 왜 줘? 네, 왜 줘요, 우리 못 줘 박수. 어떻게든 박수 줄 뻔했네. 아 저는 1층보다는 11층이에요. 예. 나는 심지어 거기가 반지한 줄 알았어. 아. 1층이죠. 인증이네. 네. 자, 9211님이 민수 씨 오늘 병아리 같고 너무 귀여워요. 봄이 온 것 같네요. 아, 저게 뭐라고 브랜드 입었어? 왜요? 이거 설마 영국 가서 산 건가요? 아, 예, 영국 빈티지 샵에서. 예, 아 이번 영국 갔을 때. 예, 영국 갔을 때. 예. 아니 근데 이 정도면 한국에서도 팔 것 같은데. 아우 길거리 차요, 길거리 차요. 아니, 이 칼라 구하기 쉬운 줄 아세요? 어머. 저번 칼라 없습니다. 아니 이거 자크도 약간 죽을죽을해. 뭔지 알죠? 이게 잘 안 열릴 것 같아. 자크가 뭐야? 지퍼면 지퍼. 자꾸면 자꾸지. 아니 솔직히 어머. 너무 괜찮잖아. 근데 아 이게 예. 영국 빈티지라 그런지 예. 냄새가 잘 안 빠져요. 진짜요? 아니 진짜 고고한 냄새가. 아니 영국 빈티지를 입어서 그런지 지금 얼굴이 많이 빈티지가 되셨거든요. 아니 오늘 봤는데 수염도 막 자라있고 얼굴에 부스러미, 예. 각질 막 이런 것들이 오늘따라 부스러미 블랙헤드 오늘따라 어디 있는데요 지금? 푹 아니 아니 그거 카메라 좀 세미가 중도... 해줘. 탁 처방하는 거 잘하잖아. 제가 민수를 관리해주라고. 아니 제품을 알려줘. 아, 제품을. 카메라 한번 봐봐. 이렇게 또 너무 부담스럽게 착하네. 블랙헤드니 뭐니 수염 네. 자랐고요. 젊다. 예. 관리할 때 되셨어요 이제. 예, 해야겠다 진짜. 예, 진짜 해야 돼. 자 이재영 씨가. 정재영님은 진짜 개그상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주 빠짐없이 나오시는 유일한 게스트 채파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것 같아요. 애정. 진짜 네. 저는요 진짜 너무 그래, 이 채파타가 나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꼭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입안에 가시가 돋아요. 우리가 나이대만 맞으면 내가 딴 생각할 뻔했어. 날 좋아. 그 정도로 한 줄 안 되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아까 저도 그런 거 있어. 네. 정도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빠지지 다른 애들처럼. 그러니까 물론 화정 누나도 너무 애정하지만 저희 여기 같이 하는 분들 이 PD님들 작가님들도 네. 올 때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뭘 또 스텝까지가. 아유. 뭘 숨기네. 야, 뭐 어디 선거 나가세요. 왜 다 챙겨 사람을. 아, 여기 또 SBS에 계신 모든 전 임직원분들이 또 예, 올 때마다 아니, 밝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작가분이 말이라도 그만돈 해드리고 싶다고 막 이러더라고. 아유. 그만돈이 얼마인지 뭐 전혀 시세 모르는 거지. 어디 그만돈 얘기를 해. 그쵸 그쵸 예. 밥한끼도 아니고 그만돈. 예, 그 은행 어플 들어가면 그만돈 얼마인지 다 나오거든요. 예. 하여튼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2892님이 네 오지랖하면 서준맘인데 오늘 찰떡 게스트네요. 완전 기절 예야. 근데 우리 세미씨는 네. 이제 원래 성격은 어때요? 좀 오지랖이 있는 편이에요? 저는 심해요. 아 그래. 네 완전 상위권이고 저는 아기 때부터 오지랖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엄마가 비싼 과일을 그 과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과일을 세 개를 딱 사놨대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못 살았었잖아요. 겨우 정말 비싼 과일을 딱 사놨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걸 다 먹고 있더래요.
줬구나. 애들에게 단 하나 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렸을 때 집에 뭘 사놓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다 퍼주고 막 주워 오고. 그래서 한 번은 주워 왔는데 그게 강아지 똥이었어요. 아하. 정말? 네. 강아지 똥을 왜 주워? 귀여워가지고, 예, 네, 그게 동글동글해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주워 오고, 그러니까 저는 온 동네 오지랖에 어르신들이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멸치 똥 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네, 저는 혼자 거기 가가지고 아줌마 어제는 무슨 일 있었어요? 아저씨랑 싸웠어요. 그래, 아저씨 뭐 하세요? 그런 애들이 있어.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정말 잘 불렀습니다. 와, 네. 민수 씨는 오지랖이 어때요? 누나 잘 보잖아요. 오지랖 없어. 맞아요. 일생 남한테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왜 진짜 자기 할 일만 하는 경상도 아저씨 있잖아요. 예, 그냥 집에 들어오면 밥 줘 하고 자기 방 들어가서 잠 자고 그냥 출근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 근데 저도 이제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사실은 저희가 연기도 하잖아요. 근데 연기를 할 때 그 캐릭터에 본인의 성격이 그래도 100% 좀 약간 묻어 있어요. 살짝 그래서 제가 이 한사람 산악회에서 김영남 캐릭터를 했지 않습니까? 전혀 남말을 듣지 않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성향이 조금은 그치, 있지 그치. 않나. 그 톤이나 이런 게. 네. 예, 그 민수가 하는 캐릭터랑 제가 하는 캐릭터랑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게 그 김영남 회장님께서는 남말을 안 들으면서 자기의 주장을 밖으로 내보이는 그런 캐릭터라면 광용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남말을 안 듣는데 그냥 말을 안 하고 그치, 궁시렁궁시렁 예, 소통을 단절해버리죠. 네네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계속 먹고 있잖아. 그냥 자기 갈 길 혼자 가는 스타일. 어때요? 우리 재영 씨는 오지랖이? 저는 좀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약간 친한 친구들한테까지만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도 그냥 별로 관심은 없고 제가 조금 이렇게 챙기고 싶은 사람들만 아마 보통의 분들 정도. 네. 저는 용주 형이 오지랖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다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 좋게 얘기하면은 그 뭐랄까 사람에 대한 관심도 그렇죠. 많고 배려지 배려. 네 정도 많은 스타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정이 참 많을까. 맞아. 네,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진짜 딱 그 적당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딱 그 중간에 계신 것 같아요. 딱 저희가 그 오지랖이 넓진 않고 나도 너무 피곤하고 예 근데 이제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도 재영 씨도 똑같은 것 같아. 맞아. 재영 오빠 같은 그런 스타일. 자 오늘 주제가 오지랖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자 이제 달려봐야 돼. 이제 네. 도중에 물도 안 줘 누가. 네. 자 이제 쉼표가 없어요. 예. 이거 완전 달리기랍니다. 네. 자 15호 한번 하시고. 우리는 뭐 노래가 없고 광고 없으니까 네. 자 이제 자. 달립니다. 자. 자, 몸 풀어. 자, 준비 운동하시고요. 자. 스타트. 장성엽 씨가 네. 공원에 바람 쐬러 갔다가 지나가던 분께 사진 한번 찍어 달라고 했더니 휴대폰 사진 렌즈 쪽을 거꾸로 돌려 기울여 찍으면 다리가 길게 나온다는 등 포즈는 네. 이렇게 잡아야 예쁘게 나온다는 등 설명만 10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지 사진 한 장만 찍어 달라 했을 뿐인데 사진 강의 들었잖아요. 그래. 이럴 때는 정말 아, 됐어요. 이럴 수도 없고. 네. 근데 제가 늙으면은 더 나이를 먹으면 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것 같아. 네. 저 좀 심해요. 만약에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저도 막 점프해보세요. 앉아보세요. 쭈그려보세요. 다리 뻗어보세요. 길게 옆으로 엉덩이 더. 저 이러거든요. 야, 모르는 사람한테. 이건 거의 여행 가이드인데요. 가이드예요. 아니, 근데 한두 번 해본 소식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근데 한국인 특이해요. 그러니까 한국분들이 사진에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그치. 엄청 민감하잖아요. 아, 목숨 걸지 목숨 네. 걸지. 보통 그리고 여성분들이 그 다른 사람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라고 할 때 남자한테 네. 부탁 안 해요. 아. 무조건 지나간 여자 붙잡고 찍어달라 그래. 여잔데 약간 좀 패션 센스 있어 보여. 아니면 사진 좀 찍어 보이는. 인스타 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여자한테 딱 찍어달라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잠깐만요 포즈 좀 바꿔주세요. 가로도 한번 찍을게요. 또 그게 정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또 서로 그냥 좋아해. 띡 한 번만 찍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저 사람 뭐지? 이런 맞아. 느낌이 있잖아. 그래도 두 장 정도는 찍어줘. 가로 세로로. 우리 가끔 식당에서 찍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이모한테. 예, 아니 저기 그 이제 아르바이트. 예, 좀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네. 거기 매니저분이 이렇게 할 때 그냥 한 장만 딱 하면 뭐야 이러는데. 그치. 아 잠깐 뭐 해보세요. 예, 아 됐어요 이런데 아 이러고 그러면 더 친절한 느낌. 그렇죠. 맞아. 두세 장을 찍어야지. 그럼 또 음식 나와요 음식? 음식 나오게 찍어주세요. 아, 다 찍었습니다.
그렇지. 아니면은 좀 더 센스가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셀카 모드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찍어줘. 어 그래 그런 사람도 아. 있어. 제일 좋아. 어, 우리 전문 표정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자본주의 미소 딱 지으면서. 진짜 딱 해가지고 자, 자 오른쪽 분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무슨 저기 맞아. 웨딩 사진 그래, 그래. 작가처럼 6천만 인구가 웨딩 사진 작가가 될 것 같아. 맞아 우리 한국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어. 네, 맞아. 네. 어, 사진의 진심이에요. 이수진 씨가 저는 목욕탕에 갔는데 옆에서 할머니가 힘들게 때를 미시길래 혼자 오신 줄 알고 등 밀어드릴까요? 했는데 친구분들이랑 넷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어, 할머니가 등 밀라고 탕에 있는 친구들 다 소환하시는 바람에 네 분 다 등 밀어드리고 정작 힘 빠져서 저는 제대로 밀지도 못했어요. 괜히 오지랖 부려서. 아이고. 이런 거는 약간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더 약간 목욕탕에서 더 친화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조건 등을 밀어주는 게 또 아까 그쵸, 그쵸. 사진 찍었듯이 그런 문화였는데 맞아, 맞아. 요즘은 그냥 등 안 닦고 안 닦는 것 같아요. 등을 아니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품앗이라 그래서 이제 아 등 밀어드릴까 그럼 아 괜찮은데 아 밀어드릴게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없이 그치. 저기 등 밀어드릴까 네, 조금만 네.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안 밀고 안 하고. 근데 그거 참 되게 애매했어요. 저는 이제 그 한 20대 초반까지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남아 있었어가지고 예. 갔을 때 한 번 저도 민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저씨가 학생 등 밀어줄까 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 아저씨를 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등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등인지에 대한 맞아 어깨까지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겨드랑이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리고 엉덩이도 골까지 약간 내려가야 되나.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그 경계선에 대한 그게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아저씨가 만족할 때까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대충 밀면 또 아저씨는 날 그치, 잘해줬는데 약간 또, 그치. 이런 그치, 느낌 그치. 아니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등만 밀고 그냥 가는 사람이 많아. 언제부턴가 안 밀어주고 안 하나 봐. 그러니까. 너무 별로다. 그러니까 정없어 정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 따로 인터뷰해보자. 난 너무 소심해서 그랬다는 거야. 그럴 수 있어 또.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요새는 가면은 등만 따로 돈을 내고 밀잖아요. 맞아 그렇대요. 만 원인가? 아, 그래요. 진짜? 차라리 그게 속 편하지.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서로 이제 그런 오지랖을 안 부리려고 맞아. 하는 거야. 근데 좀 예전이 조금 그립긴 하네요. 그럼 서로 서로 그냥 모르는 어떤 사이여도. 사람 막 머리까지 감기잖아. 애기들 이렇게 좀 어린 사람들. 아우 그렇게 감으면 안 돼. 이렇게 봐봐. 팍팍 이렇게 긁어야 돼요. 뒤로는 비누 하나도 안 갔네. 그리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 아 맞아. 애기를 뭐 앞으로 머리 감기지 말고 뒤로 눕혀. 가지고 해 애기 눈에 뭐 비누 안 들어간다고. 지금은 이건 진짜 오지랖이에요. 지금은 못하죠. 그런데 표현. 박은식 씨가 우리 부모님은 구례에서 고구마 농사를 하시는데 농사는 족족 주위에 다 나눠주셔서 팔 게 없어요. 오지랖 때문에 적자예요. 아하. 이러신 분이 계셔. 진짜 많죠. 네. 저는 제가 비슷한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양말을 싸게 산다고 핫딜 막 이런 거 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양말 뭐 열 켤레에 뭐 8,000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딱 사요. 그 다음에 6~7개를 나눠줘요. 아 맞아. 그럼 결국 저는 8,000원에 네. 두 개, 한 개. 두세 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적이 너무 많고 화장품도 막 이거 여기저기서 제가 막 선물을 받아서 화장품이 제가 혼자 어떻게 처치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나눠주다 보니까 제 게 안 남았어요. 맞아. 그런 거 많아. 진짜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좋을 때 나눠 먹자는 게 주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이 박은식 씨 부모님 같은 분도 계세요. 뭐 다 나눠주셨고 팔 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베란다에 다 썩어도 안 줘. 그 참 성격이야. 맞아 맞아. 맞아. 예전에 무슨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무슨 대령 부인이 냉장고가 6개인데 아무도 안 주고 썩어야 사병들한테 먹으라. 아 진짜? 맞아. 그게 성격이더라고. 왜 그래. 그러니까. 그 꼭 못 버리는 사람 너 있어. 그리고 썩어서 그때 나눠줘. 아, 버리지도 않아. 정말. 그때 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난 보기. 이게 이제 그래도 그 썩기 전에 주는 문화가 남아있는 데가 이제 편의점이. 아 그래요? 썩기 전에 나눠주는 문화가 있죠. 예, 그래서. 원래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편의점이 엄격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시간. 네, 엄청 시간이 엄격해요. 조금만 지나면 다 회수하잖아. 맞아요. 맞아. 제가 그 대학교 때 친구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친구는 그랬어. 오히려 이 유통기한이 그 딱 그 12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친구들이 제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의 저 같은 친구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 시간에. 그걸 보통 팩이라고 하는데. 팩이라고 그러죠. 네. 팩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하이에나들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알아보면 위생 상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진짜 짤 뭐라고. 맞아. 일정. 어머 얄짤이 뭐야? 서울 방송에서 그러니까 일절 없어. 그래서 굉장히 믿음직하다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전문 유통하는 사람들 이제 막 얘기할 때 사실 먹어도 되는 건데 이제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혹시나 네. 혹시나 하니까 무조건 다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자 안기영님이 네. 우리 엄마가 오지라퍼거든요. 백화점을 갔는데 다른 남자분이 어머니 선물로 자켓을 고민하는 걸 보고 추천해주고 대신 입어봐주고 그 가게 점원보다 더 열심히 설명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진짜 약간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치. 저희 어머니가 옷가게를 한 20년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 백화점 가가지고 약간 조금 저랑 당연히 형이랑 뭐 아버지 옷은 뭐 어머니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막 다 해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좀 이상하게 하고 있다. 약간 그러면 아우 그거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이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알려주고. 난 이런 건 되게 좋더라고. 왜 사실 이런 게 버전만 다르게 하면 외국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모르는데 막 도와주고. 맞아. 그 오래된 영화인가? 줄리아 로버츠 프리티 우먼에서도 거기서 노래 알죠 그 노래 호텔 매니저 직원이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요. 저 약간 외국 느낌이에요. 그런 거 보면 좀 뭉클하고 이렇게 도와주면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전 진짜 심각한 오지라퍼인 것 같습니다. 서준맘이 박수면 너무 잘해줬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 읽었는데 정말 전 모든 비슷한 경험을 다 했거든요. 뭐 어디 가가지고 누가 막 헤매고 있으면 뭐 찾으세요? 제가 막 이러고 어떻게 나 그래서 보면서 많이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정말 그게 정이 많아 그러는 거잖아. 막 안타깝고 뭐 헤매고 있으면 맞아요. 저 사람 뭘 찾나 도와드릴까요? 어떤 때는 바로 뭐 만약에 무슨 자를 찾는데 만약에 난 자 있는 곳 알아. 근데 너무 몰라. 근데 그래서 자가 어디 있나? 자기야 못 찾겠어. 막 이럴 때 알려주고 자 저쪽 옆에 두 번째 줄 가시면은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칸 있잖아요. 네. 거기 자 있어요. 전 무조건. 아니 그리고 가끔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서 너무나 내가 아는 것 같고 싸우고 막 돈을 걸고 뭐 난리가 나. 연예인에 대해서 막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되나? 미치겠는 거야. 와. 그러다가 나오면서 슬쩍 남자분 얘기 맞아요 이러고 나왔어. 나 너무 답답해서 봐봐 최종님 그랬잖아. 멀리서 뭐 들리더라고요. 아 진짜 속 시원하겠다. 예, 그거 갖고 돈을 내고 뭐 돈 걸기를 하고. 예, 자 1504님이 네 저희 10살 딸은 오지랖 요정이에요. 아 요것도 약간 DNA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서준맘 어머님은 오지랖이요? 오지랖은 무조건 유전이죠. 이거 약간 유전적인 게 있어. 맞아. 저희 엄마 이모 다 오지랖퍼들입니다. 듣고 계시죠? 네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적당히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따블에 돼가지고 저한테 터져버린 거죠. 아, 이제 가족력이 된 거죠. 그게? 네 맞아요. 이거 유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딸이 오지랖 요정인데 누가 집에 잠깐 와도 쓱 옆에 와서는 엄마 들어왔다 가시라 그래라고 하고 친구들이 오면들 얘들아 저녁 먹고 가. 사촌들이 오면 늦었네 자고 가라고 하는데 제발 저랑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나잖아. 애가 이렇구나. 와. 아니 나는 이제 자고 가라고 막 그럴 때가 있어. 손님한테 그때는 이제 엄마들이 그러잖아. 너 이따 손님 가면 두고 봐. 이러잖아요. 그럴 때 막 못 가게 자고 갔대요. 오지랖이 아니라 생존이잖아요.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래도 손님들 앞에서 야단 안 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그래 입 담으시고 너 이따 손님 가면 복화술로 가지 마세요. 삼촌 가고 가세요. 아니면 저 데려가세요. 맞아. 너무 야단 맞을 게 뻔하니까. 무서워서. 네. 자 우리 잠시 후 4부에서도 오지랖을 주제로 얘기 많이 나눌 건데요. 여러분 재밌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숨도 안 쉬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계속 재밌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한 개 소화 못한 게 있는데 이거 4부로 넘겨야겠네요. 네. 시간이. 네. 자 4부에서 봬요. 세 분 보실 수 있어요. When you wake up. Huh?
빠져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바로 오지랖 네 최강우씨가 네 집 근처 미장원 할머니요 저는 쌍가마인데 갈 때마다 항상 혹시 재혼이냐고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아내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면 그치 여자에게 인기 있는 얼굴은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왜 이래 아니 꼭 이런 사람도 있어 맞아 근데 이게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오지랖은 가끔씩 되게 좋은데 이게 오지랖 부리는 사람이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비호감이면 정말 못 견뎌 마음 있을 대로 상하고 맞아 그쵸? 맞아 저도 얼마 전에 미용실에 뭐 급하게 머리만 감을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되게 그냥 동네 미용실이었는데 딱 그 뽀글머리에 이제 나이 있으신 이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거기 앉아 계시는 분한테 집사님 이 여자 머리 좀 긴 거 보세요. 어머 머리가 너무 길어. 어머 머리 언제 자를 거예요. 머리 남자친구가 길이라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도 오지랖 부리는 사람이지만 야. 너무 심하니까 아닙니다. 근데 계속 어머 집사님 집사님 머리 좀 보세요. 머리 좀 길이 좀 보세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좀 기니까 네. 맞아 그냥 뭐 그리고 머리를 감겨주시는데 이제 여기서 안 그래도 어머 되게 빨리 감고 가고 싶다 했는데 머리를 감겨주시는데 그 고무 장갑을 끼고 그치 고무 장갑을 맞아. 끼고 맞아 얇은 라텍스 장갑 같은 네. 거 끼고 하시잖아 네, 그래서 네. 두피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원하지도 않아 그래. 금액은 2만 원 받으셔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안 말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가면서 바람에 말리라고 진짜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어디 진짜? 갔는데? 동네였습니다 아 그래도 에이. 2만 원 받으면서 그러니까. 안 말려요? 네 그래도 얼어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끝부분은 더 이상 자기가 못 말리시겠다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어디 봐봐요 일어나봐 얼만큼 길어? 길긴 해 누나가 아우 길어 좀 잘라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아, 허리 밑에까지 그러니까, 내려가네요 굉장히 기네 네. 네. 와 이런 진짜 거는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침대 거꾸로 누워있던데 말릴 때? 아 그쵸 그쵸 아, 그래? 그렇게 말릴 때 아니면 위로 펴서 자야 돼요 이렇게 공작새만 해 그러니까 공작새처럼 정전기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자는 거야 맞아 이렇게 하더라고 맞아 그럼 침대 중간에서 자야겠네요 머리가 저는 상관없어요 어디는 넓어가지고 맞아 민수 씨 말대로 오지랖이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맞아 맞아 뭐 우리 여지껏 좀 호감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자 2957님이 저희 엄마 고향이 무안이신데 얼마 전 마트에서 다른 지역 양파를 판촉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양파를 사려는 어떤 아줌마한테 아 양파는 무안 양파가 맛있어 여기 사지마 저 옆에 무안 양파 팔거든요 거기로 가 이렇게 오지랖 부리시다가 판촉 행사하시는 직원분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안 듣겨야지 주부님들은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에 거침이 없으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먹어도 음식이 맛없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보통 식당에 가서 맛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손님이 맛이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약간 그치.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아우 여긴 너무 짜다 약간 이런 거를 내가 한 게 더 맛있다 가감없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이 제일 맛있다 그러니까 그 파이집에서 계속 아우 난 단 거 싫어 이러면서 계속 그러면 어떻게 그 파이가 다 단데 와. 그리고 팥빙수 집에 와서 난 차가운 거 싫어 이가 싫어 이가 싫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입구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되게 좀 불편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제가 사장 입장이라면은 되게 솔직한 피드백 좋을 수도 있겠다 있지만 네. 아니야 그래도 예의가 없는 거 그렇지 예의를 지켜야 될 것 같아 사람들 많은 데서 왜냐면
입맛이라는 게 되게 맞아. 주관적인 건데. 어. 그리고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손님들 피드백을 듣고 고치다 보면 고유의 맛이 없기 때문에 좀 주장을. 근데 너무 맛없다 그러면 좀 재고를 해봐야 되는데 맛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 네. 맞아 맞아. 가끔 이제 오픈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먹여 보잖아요. 시식을 해보라. 근데 그때 맛없다는 말을 잘 못하겠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 너튜브 올리면은 네. 댓글에다 재미없어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아, 맞네. 안 웃겨 이런 거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하물며 양파 같은 거는 자기가 맛을 정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아니면 어떤 얘기를 캐치해서 바로 또 고쳐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아까 참 애매한 거 어렵다 정말 네. 장사 어렵다 안 되겠다 난. 사랑 장사 참 어렵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 맞죠 그 너튜브도 그래 그 다나카상도 나 4년 동안 이 짓거리를 했어 그럴 때 야 그거 하지 마라 맨 처음에 그런 반대 엄청 많아 엄청 사장님이 어쨌든 네. 그 맛을 계속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킨 거지 야 너 그거 맛없어 다른 걸로 바꿔 짜 달아 이렇게 했는데 네, 끝까지 지켰어 예. 대단해 예. 유기철 씨가 네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시더니 이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음을 더 올려야지 노래 강습하고 가셨어요 어, 너무 좋아 웃기다 진짜, 진짜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노래방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건 너무 큰 오지랖 이건 난입인데 난입이지 두번 침입이지요 거의 아, 진짜 웃기다 아까 오지랖들은 조금 귀여운 오지랖이었다면 지금 좀 짜증나네 이번 거는 조금 짜증나는 오지랖들이네 네. 외국 같으면 구속당하는 네. 오지랖이야 왜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센데 사실 요거 좀 순화된 버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남자들 이제 오락실이나 PC방 게임방에서 되게 좋은 오지랖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못하면은 이제 옆에서 형들이 아 그거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하면서 야 나봐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기술을 막 써줘요 막 이겨줘 그러면은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뭔가 PC방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PC방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의 아이템이 좋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아, 좀 드릴까요 아이템 좀 이렇게 하면 오 모르는 사람인데도 감사합니다. 너 지금 표정 너무 리얼해. 그러니까 아,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난 실제로.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뭐였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눈이 제일 컸어.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 그 아이템 창을 열어보면 아이템이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은 제가 낄 수도 없어요. 레벨이 하도 높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 이제 받으면은 아 이런 분들만 PC방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귀인을 만난 건데. 정말 귀인이 만난 거죠. 보답은 어떻게 해? 보답은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게임에 이런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온 게 좋은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고인물이니까 계속해서 그 영재 발굴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걸 뿌리는 거죠. PC방의 방시형님이셨. 아, 그치. 연습생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네. 재영 씨 눈이 크네. 저 흰자를 처음 봤어요. 전인정 씨가 20년 지기 절친과 같이 다니다 보면 가끔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 앞에서 눈은 제가 더 이쁘지 않나요? 피부는 제가 더 좋지 않아요? 제가 더 날씬하지 않나요? 어디가 그렇게 닮았나요? 하면서 무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과 수다 삼매경에 빠지기도 하는데 저도 제가 이런 줄 몰랐어요. 나중에 말해줘서 알았네요. 오지라퍼들은 본인이 이런 줄 잘 몰라요. 그치. 와. 근데 이거를 또 쉽게 말해줄 수가 없잖아. 그쵸. 그치? 아, 요게 근데 제가 진짜 그 뉘앙스 차이인 것 같은데. 맞아. 요게 되게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그냥 텍스트 자체만 보면은 사실 되게 그냥 장난스럽게 서로 장난치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미 절친이니까. 그렇지. 왜냐면 똑같이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친한 친구들은 서로 누가 더 뭐가 강한지 알아요. 어디가 강점인지. 얘는 나보다 피부가 더 좋고 근데 나는 얘보다 눈이 더 크고 이런 걸 서로 다 파악하고 있어. 머릿결은 내가 안 나? 머릿결은 뭐 이러면서. 더 괜찮고 수술은 내 눈이 더 잘 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닮은 게 사실 절친이랑 닮은 것도 있지만 이게 형제나 자매끼리도 이게 뭔가 은근한 신경이 약간 있는 거 맞아. 그래도 맞아. 형이랑 같이 이제 닮았다는 거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그러면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1년 차인데. 아니 그럼 사람들은 못 알아보죠. 다 그냥 김민수인지 알지. 형이라고 하면 모르지.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저희 형이 그거 지하철역에서 마스크 쓰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 3명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피식대 김민수 씨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 마스크 내리고 진짜 그거 형이라고. 근데 안 믿죠. 아 근데 믿긴 믿었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동생이라고. 그래서 눈썰미가 왜 이렇게 좋냐고. 근데 그 사람들도 놀랬겠다. 아니 근데 민수가 볼 땐 형이랑 자기랑 너무 다르지. 저랑 제가 봤을 때는 못 느끼죠. 이게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나는 탤런트 김지호 씨. 네. 예. 지호 언니가 김지은 씨라고 있어요. 네. 근데 실명. 이것도 오지라. 아니 왜냐면 우리 지은이 같이 일했었어. 예. 작가로. 근데 둘이 안 닮았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둘이 똑같다는 거야. 결국 사인을 받으러 와. 지은이한테. 카페에 있으면. 예. 물론 가족이니까 이렇게 닮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야, 저럴 수가 있구나. 눈이 약간 다르게 보이는 거죠. 네. 아, 내가 볼 땐 너무 달라. 근데 물론 너무 지옥과지 그 가족들이 다. 저도 내 동생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거든요. 내가 연예인인데 훨씬 낫지. 근데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어쩌면 불쾌해 죽겠어. 저도 가끔 불쾌해요. 막 그럴 때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너가 왜 불쾌해? 왜? 나 불쾌해. 그럴 수 있지. 내 동생이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서 얼마나 이를 벌리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앉아있더니 내려오는데 저 최현준 씨 사인 좀 해주세요. 계속 기다렸어. 이러더라고. 진짜? 겪고 내 동생에게도 막 그 언니에 대한 애정. 우리 언니 이렇게 못생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저 아니에요 이러고 나는 또 불쾌해서 네가 그날 어떻게 하고 갔어. 좀 잘하고 다녀. 가족들이 보면 너무 다른데 외부에서 보면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민수 형도 쫓아온 거야. 맞아. 그래서 뭐 취업해서도 그 회사에서도 다 주변에서 닮은 사람 너 영남회장 닮았다고. 그 얘기를 계속 듣는데요. 근데 저는 몰라? 형인지? 민수 형인지? 그런데 이제 말하면 우와 진짜. 그치. 궁금하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민수네 집에 예전에 저희가 촬영하러 갔을 때 이제 민수가 문을 안 열어주고 민수 형이 문을 열어준 적이 있는데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맞는데 아니야. 그치 맞는데 아니야. 맞는데 김민수가 맞는데 아니야. 계속 쳐다는 보고 싶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뭐지? 우리도 맞는데 아닌데 그냥 그 지나가는 사람은 너무나 최하정이라고 하니까. 맞아. 짜증이 나면.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외모뿐만 아니고 이 언어 습관이 맞아. 말투, 목소리도 엄마가 구분 못할 때 있잖아. 우리 세미도 맞죠. 저는 근데 언니랑 안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빠랑 판박입니다. 아니 근데 그 집안에 말투가 있어. 아 말투 있죠. 저는 제 말투가 이제 엄마, 이모 말투 똑같고 언니랑 아빠는 말을 거의 안 하셔가지고 똑같은 지르면 뭐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저는 형이랑 말투랑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맞아. 비슷해. 그 성대가 비슷해요 완전. 그 목소리 미남이겠네. 그래서 저희 형은 형 잘생겼어. 저희 형은 저랑 다르게 생겼거든요. 형 잘생겼어. 근데 이제 전화를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맞아. 제가 옛날에 형이 군대 갔을 때 형 핸드폰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형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웬 여성분이 저희 형 이름을 말하면서 누구야 하면서 뭐 잘 지내 하면서 막 하길래 제가 잠깐 근데 죄송한데요 왜 하는데 저 동생이에요 했더니 하고 소리를 지르는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할 말 막 신나게 다 하고 나서. 나는 예전에 실화인데 이제 제가 이제 생방을 하는데 이제 도착을 안 하니까 그분이 그 PD분이 집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맨날 전화 시대야. 전화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화정이 떠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최하정 너 떠나지 않고 너 어머. 아직도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냐고. 진짜?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엄마예요. 막 어머니 말투가 진짜. 예, 엄마랑 나랑 목소리 저희 집에 이제 목소리가 다 비슷하니까. 진짜 신기하겠다. 목소리 PD는 내가 집에 있으면서 화장인 떠났는데 연기한 줄 알았나봐요. 연기로. 목소리 근데 다 이쁘신가 봐요.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목소리 톤이 그래서 엄마가 나 화장이 엄마인데. 어머. 금사한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왜 너 떠나지도 않았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가족들 결국 우리 엄마가 아주 그냥 한참 어린 PD한테 반말을 들었다. 자 권소희 씨가. 네, 지하철 화장실에서요. 많은 여자들이 화장하고 있었는데 제 왼쪽의 여자분이 제 오른쪽 여자분한테 어머 언니는 그 섀도우색보다는 이 색이 더 예쁘다 이러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인가 했는데 오른쪽 분이 굉장히 당황해하셨어요. 귀엽네. 그래 근데 이 정도는 약간
사기치려고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러지 않아? 어 아니에요. 여자들은 예, 예. 그 이제 또 노는 그 클럽 같은 어. 그런 화장실에서 아, 보면은 여자들은 다 가족이고 친구고 한 팀이에요. 언니 어디서 왔어요? 언니 화장 루즈 되게 예쁘다. 저 한번 발라볼 수 있어요? 어. 언니 좀 이따 술 한 잔 같이 해요. 여자들은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면 이제 지하철에서 같이 타셨는데 모르시는 아줌마 할머니들끼리 수다삼매경을 떠시는 네. 그런 저 지하철 화장실 오지랖 하나 더 있대요. 네, 안희진님께서 지하철 화장실에서 미니 고데기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해드려도 될까요? 하시면서 제 머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귀인이네. 귀인.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고데기 잘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치 낑낑매고 있으니까 이런 건 네. 귀인을 만나셨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친구네 가면은 일부러 2시까지 만나기로 하면 1시까지 가서 머리 해줘요. 진짜? 해주고 싶어서 가요. 화장품도 제가 추천해주고 싶어서 들고 가고 줘요. 그냥 일부러 화장품도 막 3개 4개 사가지고 줘요. 그런 거 있어. 타고난 옷이라고. 아, 그런 거 있어. 그런 느낌이 어떤 내가 가서 얘를 뭘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친구도 그래. 있어. 네.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야. 네. 네. 근데 또 피곤한 게 해주고 나서 머리 너무 이쁘지? 정말 이쁘지? 이거를 네. 한 진짜 20번은 해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애는 대부분 안 움직이고 늦게 오니까 성격 급한 애니까 데리러 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전데요? 너 맨날 데리러 가. 나 저 데리러 가요. 나는 그냥 데리러 오라고 하는 스타일이고. 아~ 예. 진짜요? 와, 난 좀 저는 오늘부로 더 알았네요. 제 오지랖이 제가 되게 넓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센 줄 몰랐구나. 예, 지구를 뚫네요. 그래도 되게 예. 좋은 오지랖이네. 예. 좋죠 뭐. 자, 김지영 씨가 식당에서 친구랑 2인분 시킬까 3인분 시킬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아줌마가 3인분 시켜! 아가씨들 등치 보니까 2인분은 모자라! 하셔서 웬 오지랖? 기분 나빠서 2인분만 시켰는데 진짜 모자랐어요. 오지랖퍼 아줌마 말 들을 걸 후회했네요. 그 오지랖퍼 아줌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이게 생활의 지혜죠. 모셨지, 그럼. 예. 아주머니들 말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저씨들 그럼. 말은 가끔 안 들어도 될 때가 있는데 아저씨들 말은 많이 틀려. 예. 아저씨들은 조금 세심함이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아주머니들은 눈썰미가 기가 막히셔가지고 그럼. 예.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리고 인생 살아봤으니까 아니 딱 등치 보니까 2인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뭘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그 아들이랑 남편들 밥을 많이 해본 거야. 그치. 네. 그치. 자, 송진아 씨가 네, 작년 재영님이 피자 브랜드 모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재영님 얼굴이 박힌 박스를 갖고 싶은데 매장에 들어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쑥스러워서 전화 못 한다는 팬들이 있길래 그분들 대신에 그분들 동네에 재영 박스 나왔는지 대신 전화 돌려서 구해줬어요. 제대로 오지랖이지요. 정말. 아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진짜. 네, 정말 감사한 오지랖이네요 이거는. 이게 실제로 그 팬분들 사이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자기도 끼고 싶고 약간 팬클럽 그러니까 팬클럽이라고 되게 이렇게 단단한 어떤 그런 무슨 신청서 같은 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르르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피식팸이야 이런 거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네. 싶고 맞아.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 피식팸분들이 이게 오지랖퍼라는 오지랖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니 원래 팬들은 그런 오지랖퍼가 힘이죠. 그렇죠. 그럼요. 그게 필요해. 뭐 나오면 확 사주고 맞아. 아니 모두 나왔지만 네 팬들은 요구하는 것 많고 사질 않아 이러면 그치 큰일 난 거지 자존심 그래서 제 눈에 제 눈에 보이는데 저희가 스탠드업 코미디 이제 공연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그 사진을 찍어줬어요. 예. 끝나고 근데 쭈뼛쭈뼛 되고 있잖아요.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자주 왔던 그 팬 피식 팬분들이 맞아 와서 찍으세요. 그러니까 줄 세워주고 막 다시 사진기 잡아주고 막 그치 네. 근데 그런 분들 있으면 편해. 아 너무 좋죠. 그렇죠. 다 질서도 되고 우리 저기 피식이 오빠들 욕 안 먹이려고 쓰레기 다 가져가시고요. 막 이러고 그쵸. 막 하는 거잖아. 거의 뭐 이제 형제 자매들이죠 뭐. 자 우리 그리고 다른 분 나와도 박수 크게 쳐요. 우리 매너 있으니까. 그런 거. 이런 거 해야지. 공연 매너도 그치, 진짜 다 올라가. 그런 분들이 없을 때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혼자 오면은 이제 저만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괜히 이제 막 다른 사람들 나올 때는 가만히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아 그냥 다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구나 맞아. 이렇게 좀 배우고. 하나 줘봐요. 좀 저기 냄비 받침기로 쓰게. 저도 하나 줘봐요. 찢어서 이쑤시개로. 아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게 다 없어졌어요. 아 그래도 그런 거 하나는 기념으로 놔뒀잖아. 아 저는 그런 걸 기념으로 놔뒀어. 진짜 뭐야? 아주 뭐 태어날 때부터 스타네. 야 광고 듣고요.
5990님이 네, 지나가는 아가씨 치마단이 풀려서 너풀거리길래 골목으로 끌고 가서 휴대용 반지꼬리를 꺼내서 꿰매어줬어요. 제 오지랖이 얼마나 욕했을까요? 아유 욕해. 왜 욕해? 너무 좋지. 치마단 풀린 건 이건 정말 도와준 거야. 도와줘야 돼. 근데 이런 분이 거의 없지. 거의 없죠. 그럼. 너무 좋은 오지랖이에요. 이거는 진짜. 예. 이렇게 정이 많고 막 이런 거죠. 예. 김세기 씨가 클럽에서 여자들이 모이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2차까지 갑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오지랖보다 술김에 아니에요? 술김에? 네. 신나니까. 술김이고 2차까지 뭐 그 저는 당연히 이런 적도 많았지만 저는 좀 심했던 게 저희 테이블에 저희 돈이 없었으니까 뭐 황도 얕 뭐 과일 이런 거를 시켜서 접시 한 4개 나눠 담아요. 그 다음에 애들은 놀고 있을 때 저는 다른 테이블 가서 교환을 해요. 안주. 그럼 저희 테이블에 안주 종류가 다섯 여섯 가지 맞아 이렇게 되고. 아니 무슨 고등학교 저거 도시락 까먹는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들은 신나게 놀고 있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결국 저 남는 거는 아이들은 추억이 남고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가 남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살이 남네요. 살. 네, 살이 남죠. 맞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잘 심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클럽에서 여자들 모이면 왜 이차가? 아니 놀다 보면은 여자들끼리 막 예 하다 어깨 동무하고 막 엉덩이 부비고 여자들끼리 예. 왜냐면 이게 또 놀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어. 예. 막 서로 공유하고 루즈 화장실에서 발라주고 하다 보면 언니 이차 가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차 가실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살짝 눈 맞은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은 이제 다른 데서 그분이랑 이차를 마시고 술 마시러 가는 거고 남은 사람들끼리. 네. 아, 근데 세미는 클럽 보안관이었거든요. 아 네. 저도 아, 네. 친구들 절대 남자들이랑 못 나가게 하는 네. 보안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애들 누가 만약에 그런 오지랖은 버려야 돼. 이게 진짜 버려야 되는 오지랖이었어요. 남자랑 손잡고 있잖아. 그, 몰랐어 나는 그때 막 그래서 가가지고 남자 손. 저 그만하세요 이제. 얘기하면서 네, 그만하세요. 제 친구 옆에서 떨어지세요. 죄송한데 이제 벌써 노래 나왔어요 지금. 그래. 아쉬워. 세미가 그때는 외모가 좀 그랬나 봐. 많이요. 지금은 네.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지금은 예. 나 말 놀 냅둬요. 그렇지 내. 아이고 이 또 귀한 노래 나옵니다. 아, 예. 어, 대한민국에서 여기서만 나옵니다. 자 임키의 가혹행위 들으면서 아, 오늘 알짜 모임들 아 정말 엑기스 멤버들 네. 딱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다음 주는 없었던 일로 네. 예. 다음 주에 또 사람 들어오면 네. 아이고 이게 저희 멤버죠. 전 안 들을게요. 자, 네. 자 세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직원 수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즐거웠어요. 생활관도 괜찮아지고 일과 끝나고 휴대폰 쓰면 되니까 에러 에러 에러